예,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유럽과 북유럽 이렇게 좀 거창하게 주제를 잡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핀란드인데 이제 핀란드 쪽 위주로 좀 많이 사례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화면 그 자료 화면을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목은 좀 거창하게 처음에는 노르딕 게임 인더스트리라고 잡았다가 제가 사실은 예전에 EA에 다닐 때 스웨덴이나 이제 핀란드, 유럽 전반에 걸쳐서 이제 개발을 참여하고 이제 문화적인 특징들을 파악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핀란드에 집중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한 20년 정도 게임 개발을 시작한 지 20년 정도가 됐고요. 주로 게임 디자인이나 크리에이티브,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쪽에 롤을 맡아서 커리어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EA나 유비소프트, 그다음에 로비오, 앵그리 버드를 만들었던 로비오, 그다음에 영국의 리얼타임 월즈라는 회사들을 거쳐서 지금은 핀란드의 작은 스타트업 회사인 두드림즈라는 곳에서 회사 매니지먼트와 프로덕트 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핀란드, 그리고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에서도 잠깐 있었고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특히 유럽 쪽, 유럽에서도 특히 핀란드의 굉장히 특이한, 게임 산업 전반과 그다음에 문화들이 있어서 공유할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로, 제가 만들었던 게임은 좀 다양한데요. AAA부터 모바일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아실 만한 한 세네 가지 정도를 여기 담아봤습니다.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어쌔신 크리드나 고스트 리콘 같은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로비오에 합류해서 앵그리 버드 프로젝트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EA에서 심시티 빌딩이라는 프로덕트를 이제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의 역할을 하면서 만들고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핀란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길며 숲과 호수가 가득한 나라. 보통 구글 리서치를 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환경들이 핀란드의 게임 산업과 개발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저희가 TV나 인터넷에서 보는 핀란드 사람들의 이미지는 대부분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샤이하고 자기 속마음을 비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개발 문화에도 굉장히 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기가 힘들고 만들어지는 게임이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 나라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진은 인터넷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사진인데요. 이 나라가 아이스하키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자기 내면의 감정들을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합니다. 즉 게임에서도 게임이 굉장히 정적으로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과 전 세계적으로 슈퍼셀이나 로비오처럼 흥행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바탕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슈퍼셀 로비오가 유명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들에서 글로벌 시장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게임들을 런칭을 하고 성공적으로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굉장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핀란드라는 나라에서 게임 산업과 업계가 간단히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몇 가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나라에서 슈퍼셀에서 수많은 좋은 게임들이 나오고 로비오에서 앵그리 버드를 비롯한 게임들이 나오고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유명한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임들이 20인 이하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능한 개발 문화와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지금 참여하시는 연사분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한국 출신의 게임 개발자들이 핀란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고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모든 자료와 숫자들은 핀란드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게임백서처럼 이곳의 정부 기관인 비즈니스 핀란드와 네오 게임즈라는 에이전시에서 The Game Industry of Finland라는 리포트를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자료를 주로 이용을 할 것이고요. 한국 쪽은 게임백서에서 나온 수치들을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일단 그 게임 산업을 그냥 간략하게 한 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핀란드의 게임 스튜디오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약 40개에서 70개, 180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250개 이상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2018년 자료만 나와 있는데 최근 2019년, 20년에 새롭게 또한 스튜디오들이 많이 투자를 받고 만들어져서 지금은 250개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018년 기준으로 약 3,200명 정도가 되고요. 재밌는 것은 이 중에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핀란드 국적의 사람들이 아닌 외국에서 건너온 이런 게임 개발자나 전문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른 상황이고요.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외국에서 온 게임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외국에서 초청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주로 수도권에 많이 게임 회사들이 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플랫폼은 다들 아시다시피 핀란드는 모바일이 상당히 강세인데 그와 더불어서 레미디나 하우스마크, 유비소프트 같은 계속 AAA 게임을 만드는 스튜디오들도 있고요. 한때 닌텐도 스위치 게임들의 인디 게임 위주로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2018년, 19년 이후로 약간 그 새가 주춤해지고 지금은 iOS, 안드로이드를 위시한 이런 모바일 플랫폼의 개발사들이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아주 오래전에 80년대 데모신이라는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보여주고 쉐어하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누구나 알수 있는 슈퍼셀이나 레미디나 로비오라는 회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꽤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쪽에 인구나 게임 개발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몇 가지 이제 뿌리들이 만들어져서 서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람들이 로비오와 슈퍼셀 그리고 기타 다른 회사들에서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같이 일을 한 팀들이 많고요. 현재도 이러한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에 집중을 하면서 같이 팀워크를 가지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치로만 보면은 산업이 굉장히 비롯한 큰 회사들, 크지만 사실 사람 숫자는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많은 매출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주로 대규모 게임 퍼블리셔와 대규모 게임 개발사를 위주로 이러한 연 매출이 계산이 되고 있는데 핀란드의 데이터를 보면은 약 220개의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그들의 미디언 값, 즉 평균 값을 내보면은 평균 약 20인 정도의 스튜디오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기준으로는 결코 크다고 할수 없는 그런 스튜디오의 규모를 가지고 한국보다 조금 뒤지지만 전체 모바일 게임의 규모를 2018년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핀란드의 게임 개발이나 문화의 강점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 개발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던가, 마케팅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좋은 인력들을 데려온다던가 아니면 이런 우수 인력들 혹은 특정 필요한 인력들을 개발사에서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문화적인 거를 간단히 빨리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도 역시 구글에서 찾아보면 쉽게 볼수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저는 핀란드의 코어 개발 문화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개발자들은 특히 이 개인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이런 바운더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물론 게임을 만드는 것은 팀 작업이지만 각각의 개인의 능력과 그 크리에이티브 능력을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요. 여기 사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외부 환경 요건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자기가 믿는 것을 만드는 그러한 특별한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 가장 기본 마인드로 돌아와서 이 재미 요소에 나의 재미가 아닌 플레이어를 위한 재미인 것이고,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 100명, 200명의 대규모 팀이 아닌 슈퍼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수의 팀들이 여러 가지 프로토타이핑과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이 끊임없이 무엇이 혁신적이고 무엇이 커다란 재미 요소를 주는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셀에서 비롯된 이 실패 파티 문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fail fast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실패를 빨리 할수록 성공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어떻게 보면은 재기 불능의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가 단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개발사에서 개발자들에게 충분히 배려를 해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일할 때는 굉장히 반대 경우를 느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게임을 코딩하고 엑스큐팅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논의와 디자인과 서로 간의 합의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소모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요. 시간을 공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프로덕트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덕트들은 주로 80% 이상의 시간을 실제 개발 계획과 디자인과 서로 논의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제 게임을 코딩하거나 엑스큐션하는 것을 어떤 퍼센테이지로 보면 20%, 그러니까 80%와 20%의 비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즉,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게임 프로듀서가 있고, 프로덕트 오너가 있고, 뭐 한국에서처럼 어떤 그런 구조적인 게임 개발의 그 팀의 구조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의견을 서로 일치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게 스웨덴이나 다른 북유럽 문화에서도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미쳤는데, 또 유럽, 특히 북유럽, 그다음에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납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게임을 조립할 때, 엑스큐션할 때 시행착오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제가 듣기로 개발팀과 사업팀이 굉장히 철저히 나눠져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협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했던 유럽 회사, 그다음에 핀란드나 북유럽 회사에서는 이 데이터가 모든 개발팀 각각에게 공유가 되고요. 개발팀이 주도를 해서, 사실 여기는 사업팀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발팀에서 데이터의 기반을 둔 개발 방향과 그다음에 향상, 그다음에 퍼포먼스 마케팅까지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데이터, 그다음에 이 아날리틱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그것이 퍼포먼스 마케팅과 UA까지 이루어지는 전반의 과정이 개발팀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한국과 비교해서는 좀 특이한 문화라고, 특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생활적인 면으로 보면요. 여기에 법정 근무 시간이 7시간 반인데, 실제로는 5에서 6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의 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거나 일을 하더라도 뭔가 약간 효율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생각을 그렇게 한게 아니라 이쪽에 이제 게임 개발사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하고요. 보통 하루에 6시간 정도 코어 워킹 업무를 하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는 뭐 이메일 체킹한다든지 기타 팀원과 회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쪽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많은 스튜디오들이 있고요. 우리가 슈퍼셀이나 로비오만 알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게임 스튜디오들이 있고, 그 게임 스튜디오들이 만들어진 게임들이 전부 다100% 글로벌 시장을 마켓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의존도가 높은 중요 게임 개발 포지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로덕트 매니저라든지 그 서버나 백엔드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유저빌리티, UX 스페셜리스트. 주로 이네 가지 직군들이 핀란드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서 많은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개발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게임 개발자나 다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이 핀란드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핀란드 개발자 모임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기준으로 한 300명 정도의 임원들이 있고, 핀란드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5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서로 이제 회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EA나 에픽 게임즈, 유비소프트, 그다음에 로비오나 슈퍼셀, 레미디 등등에서 활약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쉐어해 주실 다른 4분의 참여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핀란드라는 단체에서 이 핀란드 워크스,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게임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 작년에 이제 한국 컨퍼런스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고, 많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서 많은 게임 개발자들을 한국에서 만나봤고요.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는데, 핀란드 어떤 산업 전반에 대해서 또는 유럽 게임 개발 전반에 대해서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주로 문화적인 면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이제 간단한 오픈 디스커션이 있는데, 그때 많은 질문을 받게 되면은 제가 좀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